여러분, 16페이지를 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 시간에는 광역 계획권 지정하고 이 장소에 대해 설명하는 광역 도시계획. 이 파트에서는 꼭 함께 나옵니다. 이 파트의 기출문제하고 적중 해설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군 기본계. 여기서도 함께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 도시 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바로 이반 제한 파트. 그리고 지형도면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6페이지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1번 보면 이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트링글이 되어 있죠. 1번 보면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도로 광역 도시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럴 때 지정을 할 때 지정권자 꼭 아셔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바로 도지사.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도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두 명밖에 없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는 자기 도호 관할구역 안에 바로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군을 묶어서 지정을 하죠. 지정해서 통보를 하면 여기에서는 바로 통보받았던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년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죠.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직접 지정했던 국토교통장이 단도로 수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죠. 이렇게. 그리고 시도사가 요청한다. 이 국토교통장을 같이 수립하자고 국토교통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면 같이 수립할 수도 있죠. 수립해서 국장이 스스로 확장.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장.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 이렇게 딱 지정해서 통보했다. 그러면 이쪽 안에 있는 시장 또는 이 군수들이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그 정책 내용을 협의해서 수립하죠. 수립해서 도지사님한테 승인신청을 해서 3년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만약 3년 이내 이렇게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그러면 지정했던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가지고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단독으로 수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죠. 이때 시장 군수란 자들은 자기들이 정말 수립하기 힘들다 그러면 쟤네들끼리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의사한테 수립해달라고 요청하죠. 요청받았던 도의사님이 알았어 해서 내가 수립할 테니까 꺼져라 해서 자기가 단도로 수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수들이 요청하면 도의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또 도의사가 필요성을 느끼면 이네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의사가 확장한다.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1번 맞아요. 2번, 이런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이 광역 도시계. 이 광역 도시계획의 수립권자하고 수립 기준을 정한다. 수립 기준을 정할 자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공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여기서 보았다시피 국장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사도 있고, 여기에 시장 군수도 있죠. 이네들만 수립권자입니다. 그러나 수립 기준은 국장만 정한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이 보면 광역 도시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 이 수립권자들 수립할 때 절차가 있죠.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립 절차인지요. 현장 조사를 먼저 들어가야 되죠. 조사 들어간다 이거 뭐라 합니까? 기초사 한다고 그러죠. 기초 조사를 먼저 하죠. 조사할 때 인구, 사회문화, 경제현상, 토지영상, 주택상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사 측량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이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기초조사에서 나왔던 정보는 버리지 말고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거 아시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때 5년마다 변동면상을 입력해야 된다 이거 꼭 아시고. 그래, 기초조사가 끝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뭐 하는 거냐?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체 예정일 14일 전에 미리 개최 장소, 목적 이런 것들을 일관심 있다 미리 공고하고요. 만약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이 광역계권의 장소에서 한가한데다 정해서 개최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필요하면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 개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 나갈 때 주민과 관계 정부가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면 반영을 해준다. 그러나 타당하지 아니하면 반영해 줄 필요 없다. 그리고 공청회를 주재할 때는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고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이런 것들이 공청회 개최법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3번 구분 개최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 4번을 보기 전에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되는 절차상 공청회 끝났다 그러면 바로 의견 청취를 하게 되죠. 의견 청취한다라고 할 때 누구 의견을 청취하냐? 여기 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금 한문권으로 광역계권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수립할 때는 바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가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협의해서 수립한데 이때 이네들을 견제하고 그 지역의 또 대표 기구인 시도의회 의견도 해야 되죠. 여기에서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군수 이네들이 주로 수립한데 그때는 시의회, 군의회 이렇게 의견을 대야 되죠. 그래서 시도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시군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만은 구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런 구의회의 의견은 드릴 필요 없다는 것 꼭 기하시고. 그리고 이 도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시장, 군수, 군수 의견도 들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 군수 의견도 듣습니다. 이네들 바로 의견 제시할 때 30인 이내에 제시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립하죠. 수립해가지고 이제 아까 승인청을 했다 그러면 승인을 해준다. 스스로 확정한다. 지정권자가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 승인 신청을 받아 승인할 때는 부과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자, 바로 협심에서 승인한다 그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협의 걸치고 심의. 이걸 협의 심의. 그래서 협심에서 승인한다. 협심에서 확정한다. 누가 승인하냐? 누가 확정하냐?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 신고냐니까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고요. 국장이 지가 수립하게 되면 자기는 스스로 확정. 여기는 시장, 군수, 이렇게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도사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도사가 지가 지정해서 자기가 수립하게 될 때는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한다 그랬죠. 스스로 확정하든 승인을 신청받아서 승인을 해주든 바로 절차는 협의 꼭 걸쳐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확정한다 그럴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중앙도시기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때 협의 요청을 받았던 자는 30인 의견이시.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승인했다, 확정했다, 이게 다시 이 국토교통부장이 승인신청 받아서 승인했다 그러면 자기가 우리가 알도록 공고하고 우리에게 열람을 해준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한테 송부하죠. 송부를 이렇게 해서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바로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다가 게재해서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공하되 30 이상 열람 제공 끝,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사가 이 시장 군수 군수한테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 도의사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기 앞서서 도산하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에 걸치고 도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는 지방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걸쳐서 승인한 후 이자가 다시 시장 군수 군수한테 송부하면 시장 군수 군수가 받아서 지네들 시군에서 발행하는 공보란 게 있는데 공보에다 해서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30 이상 열람을 제공해서 끝이다, 이렇게 했죠. 이 내용을 쫙 깨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은 광역도시구 수립하였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렸죠. 직접 공고 열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도사에게 송부해서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공고 열람을 제공한다, 이 흐름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인데 4번 땡.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이 시도사, 이렇게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의 이 시도사가 이렇게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될 때요, 협의해서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죠. 조정신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즉각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 내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권으로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을 거쳐서 조정을 해주고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해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시장 군수 군수가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는 장소에서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네들도 단독으로 공동으로 도의사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고 조정신청을 받았던 도의사는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바로 즉각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까지 협의할 것을 권고해서 보낸다. 그때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이 도의사님은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서 조정을 해주고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세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냐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도 맞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어른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자, 여기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시도사의 요청을 받아서, 때로는 다른 부서의 장관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해 나갈 때 절차는 시도사 의견 청취하고 반드시 중앙도시의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합니다. 도의사도 이 시장에서 의견 청취하고 반드시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바로 지정하고 이네들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야 한다. 지방이 틀렸죠. 도의사가 할 때는 지방이라고 쓰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원에 그래야 되죠. 국토교통부의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래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에 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중앙도시위원회, 도지사가 근무하는 도청에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 지방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는 이런 시도 시군구 이런 것은 다 지방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지방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사는 지방도시니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니, 이것도 짝지를 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지방 때문에 틀렸다, 중앙으로 바꿔야 된다. 2번, 도의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객권의 지정과 변경을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 들었죠?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래야 되죠. 시도사가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 변경하면 도사한테 방해했다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5번. 광역객권은 인접한 둘 이상 특, 광, 시, 군, 후 관악역 단위로 지정을 해야 하며 그 관악역 일부만을 광역객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이 광역객권을 지정할 때에 인접해 있는 특, 광, 시, 군, 후 그 관악역 전부를 편입해서 광역객권으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특광, 특특, 시군의 일부만 편입해서 광역객권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일부를 편입해서 광역객권을 지정해 나갈 때에는 구 단위로 잘라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서 읍 단위로 잘라서 면 단위로 잘라서 편입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 땡. 없다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겠는데요. 3번을 보시면 자, 그 광역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객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시 도의사 시정무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시민을 꼭 거친다. 맞습니다. 중앙 맞고요. 2번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 도시를 변경하려면 수립 절차하고 변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변경이든 수립하든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 의회와 관계 시장수 의견을 드린다. 맞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사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없다. 있죠. 같이 좀 합시다. 여기 이 서울특별시장 인정하시장 경기도사 수립을 하게 될 때 도사님 같이 좀 미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님 같이 수립합시다 라고 요청하면 그래 같이 하자라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시장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했다 병행한다면 도사한테 승인받는다. 맞죠? 그래서 자 4번 맞고요.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를 변경하면 미리 공천을 개최한다. 변경하든 수립하든 절차는 똑같은데 공천의 개최는 필수적이니까 맞습니다. 자, 4번 보죠. 광역도시계획 틀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쭉 보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지문들이. 그래서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틀린 거에서 보면은 4번이 틀렸어요. 광역객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악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구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광역객권을 지정하는데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객권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죠. 도후 관악에 내했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죠. 지정권이라는 국도 그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 광역객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악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객권을 지정한다. 틀렸죠?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객권을 지정한다. 이게 틀렸죠? 그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객권을 지정해야 한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넘어가셔서 20페이지 5번을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자, 바로 2번이죠. 2번이 왜 틀렸냐. 광역객권이 같은 도의 관악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 광역객권이 같은 도의 관악에 속해 있는 경우는 관할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칙은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같은 도의 관악에 속해 있으면 꼭 도의사가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이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도의사한테 승인시켜야 되죠. 만약 3년에 승인시켜야 안 들어가면 도의사가 그때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장, 군수 이네들이 협의를 거쳐서 도의사님한테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때도 도의사가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2번은 좀 내용이 표현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광역객군이 같은 도의 관할교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의사가 광역 도시객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시장, 군수 이네들이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가셔서 예상 문제를 보겠는데 광역객군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쭉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3번이 틀렸죠. 3번 보면 광역객군이 도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시도사가 지한다. 틀렸죠. 시도사가 아니라 도의사가 지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반복되고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요. 광역객권 옳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3번을 보시면 광역객권의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광역객권 지정은 바로 지정이 있었다 해서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처분은 어떤 처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역객권 지정에 관한 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3번 있다가 틀렸습니다. 없다 그래야 돼요. 자,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번이 나와있죠. 이 광역객권과 광역도시계획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렵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그 광역객권 지정에서 그 장소의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정책 방향의 내용을 담습니다. 그때 어렵게 담아서 수립해놨는데 이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면 지자체장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정책에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서로 자기 지자체에 이로운 그런 그 시설을 입지시키려고 정책의 변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아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반해서 개별도시군에 대하여 만드는 도시군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립 절차상 기초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수립권자는 입력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바로 변동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정보 내용이 그때 변동된 정보 내용을 몇 년마다 다시 바로 입력해서 관리를 해야 되냐? 5년마다. 이거하고 헷갈리는데요. 자, 우리 공법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라 대상이 있는데요. 대상 계획이 있는데 그래 5년마다 다 잡습시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대상 계획이 있어요. 아,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까지 똑같아요. 기본 계획이 있죠. 그래, 이 기본 계획하고 기본,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하고 기본 방침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도 또 있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렇게 받으십시오. 특히 이 국토개법상 세 가지 계획은 수립단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요. 근데 여기 세 가지는 또 수립단위도 규정하고 있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마다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마다 수립. 10년 단위로 수립.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본 계획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이런 말 있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 이런 수립 단위 규정돼 있어요. 알았죠? 자, 23페이지 도시점 군 기본 계획 보겠는데요. 이 기본 계획도 한 문제가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나올 거예요. 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도시, 군, 기본 계획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후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그때 인접한 시, 군후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 군, 기본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수립하려면 미리 그쪽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2번 바로 도시, 군, 기본 계획 수립 절차상 기초조사의 내용으로는 토지 작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 포함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도시 군 기본 계획을 입안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몇 년에 실시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게 될 때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냐 5년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3번 이 시장 또는 군수가 이 도시 군 기본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죠. 시는 시장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맞습니다. 이때 의회는 30인의 의견 제시해야 되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이 기본 계획을 변경하거든 바로 도의사와 협의해야 된다. 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 기본 계획을 변경하게 될 때는 바로 변경 절차로서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시 또는 군후 의회 의견 듣는 다음에 수립해서 도의사한테 승인청합니다. 승인신청을 받았던 도의사님이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약을 치고 지방도시는 심을 줘서 승인 후 바로 시장 군수에게 다시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받아서 공과하고 우리 일반한테 일람을 제공하게 돼 있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맞죠. 조금 전에 했으니까 맞네요. 넘어가셔서 24페이지 2번 이 도시 군 기본 계획 수립 및 정비 다 조문 일부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거예요. 조금 전에 다 했던 것이죠. 도시 군 기본 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니 제 취약성 무슨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면 바로 굳이 하지 않을 수 있냐 5년.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도시 군 기본계에 대하여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냐 5년.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죠. 5년 5년. 3번 도시 군 기본계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소속인 31개 시군 이걸 수도권이라는데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도시 군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계획도시 계획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고로 수도권에 속하고 있는 저 모 시가 있다.
뭐 연천군이 있다, 과천시가 있다. 이런 시의 군의 인구수가 10만 이하라도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어떠한 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도록 허용하느냐. 바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군으로서 그 해당 광역 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3번, 1번 보면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 이하인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에 속하면 무조건 수립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군에 대한 그 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반세란 사항, 뭐 방제에 관한 사항, 방변에 관한 그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공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꼭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3번은 그 계획들의 상호관계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계획이 더 하위계획이죠. 그런데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광역 계획권 있게 하나 지정되면 광역 도시를 통째로 하나 수립하죠. 그런 가운데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하나 만들고 인천시 기본계획도 만들고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각각 시군별로 바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군마다 다 만듭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만 31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개별 도시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서로 양자의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을 우선한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이 국가계획하고 그 옆에 또 하나 써놨어요. 국가계획하고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계, 이 관계. 내려가면 내려서 하위계, 올라가면 올라서 상위계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도시 군계획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그랬죠? 이때,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는 기본계획이 받는 관리계획보다 상위계다. 밑으로 오면 올수록 하위계획,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상위계획,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서로 닿으면 상위계획을 우선한다.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다만 이 기본계획에 맞게 이 관리계획이 위반되어야 되지만, 설령 기본계획의 내용과 약간 다르게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 고시했다 하더라도 이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므로 한번 적법 절차인 법에서 정한 절차 준수해서 위반해서 결정 고시했다면, 그래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위반 결정 고시했다면 설령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어진 당시 판례입장이다. 좀 생각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25페이지
예상 문제 보면 도시 군 기본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맞고요. 조금 전에 했죠. 2번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죠. 3번 맞고요. 아까 했던 것이고 4번도 했던 것이고 5번 뭐죠? 이 도시 군 기본계획,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수립을 할 때 수립권자 6명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그 다음에 군수만 수립권자인데 이 수립했던 자 중 이 4명은 자기 도시에 대하여 수립 변경할 때 스스로 확장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확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약을 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를 심어주셔서 확정해서 공고하고 일람시킨데 이때 협의할 때는 큰 도시권이니까 지네들이 스스로 확정은 하지만 국장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하지만 협의 절차에서 국토교통부장하고 협의는 해야 된다. 이것 꼭 알아시고 이 8도대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자기 도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하는가?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자, 그래서 5번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틀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군, 기본계획 수입 변경하는 때는 국토교통부장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아야 한다. 주어버리고 받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고쳐서 스스로 확정하고 지네들이 공고하고 일람시키는 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자, 또 문제 26페이지 2번, 3번 쭉 보죠. 도시, 군, 기본계획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바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했던 거 또 나오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왜 틀렸을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 시군,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은 설령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라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광역시하고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그래야 돼. 그렇죠?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무조건 인구수와 관계없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3번 볼까요? 도시 군기본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도 있네. 자, 반복되고 있으니까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시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다. 틀렸죠.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때 공청회를 꼭 개최해서 의견 듣습니다. 공청회 개최해 가지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공람을 통해서 공고하고 열람, 공고하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요. 2번 특광특특시장수는 미리 협의를 하면 인접한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맞죠? 3번 수도권에 소관하는 시군은 무조건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4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군, 광역도시도 상위기죠. 다르면 뭐가 우선합니까? 상위기 우선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야 되죠. 5번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뭐가 더 상위계획입니까? 국가계획이죠. 그래서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 것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이 틀렸죠. 여기 아까 했죠. 위가 위에 있으면 상위계획, 이쪽으로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하위계획. 자, 이렇게 흐름을 알아주세요. 이거. 여기까지 하고 바로 도시 군관리계 파트는 쉬었다 하죠. 이거. 자, 28페이지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